저는 이분을 최고의 제작자로 기억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올해 제작자상 방시혁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올해 제작자상의 주인공 방시혁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전 세계를 강타한 방탄소년단을 직접 제작, 프로듀싱하며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분이죠. 네,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씨는 연말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다고 하네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네, 방시혁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마이크를 좀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방시혁입니다. 항상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공연을 저 뒤에서 보면서 제가 이 무대에 올라와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올라오게 됐네요. 아, 저는 제작자상은 저 개인 방시혁한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보다는 저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여러분, 그리고 여기 계신 방탄소년단 멤버들,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의 노력이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렛대의 자리에 제가 우연히도 있었어서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 영광과 감사를 다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주제 넘지 않게 지렛대의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.